이스라엘에 체류하던 한국인 가족 16명이 일본군 수송기를 타고 도쿄로 이동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가자시티 인근 난민촌을 폭격하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 하원이 이스라엘만 지원을 하는 내용의 안보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빠진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이 ICBM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30분 만에 평양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군사활동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격과 충전 인프라 문제로 전기차 소비가 둔화한 가운데 지난 10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도 감소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신규 등록 대수는 작년 동월 대비 15.9% 감소한 21,329대로 집계됐습니다. 앞으로 공공, 민간법인이 이용하는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연녹색 번호판이 붙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으로 도입이 검토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마토레터 브리핑이었습니다.